한편 그 국힘당 내에서도 자중질환이 대단합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장제원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다 제거되고 있어요. 검사 출신 후보가 20명이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국힘당 비대위원장 자리에 한동훈을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요. 국힘 내에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건 정말 무리수 아닌가 싶은데요. 무리수죠. 어떻게 될까요? 별로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차라리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은 선대위원장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죠? 근데 왜 어울리지 않냐 하면 한동훈은 조직력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화해 같은 거 시키고 이런 걸 못해요. 더 화나게 만들지, 사람들을. 따박따박 막 이제 자꾸 트집 잡고 말꼬리 잡고 이래가지고 싸움을 거는 건 잘하는데 여태까지 한동훈이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공격하는 조롱하고 공격하고 뭐 깐죽대고 이런 것밖에 보여준 게더 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는 조직력이 우수한 사람은 아니고 원래부터 친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동훈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윤석열 라인의 2인자인 거지. 한동훈 라인이라는 게 있지도 않고 또 친구를 사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 친구를 사귀기에. 술도 안 먹고. 뭐 사교를 위해서라도 좀 마실만 한데 술도 안 먹지. 그렇다고 술안 먹는다고 사람들하고 잘 노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만 수틀리면 막 이제 욕하고 조롱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릇도 1인자가 되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고 항상 2인자 노릇을 오히려 즐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큰 일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선대위원장 맡아서 싸움을 하려면 잘할 수는 있죠. 민주당 치고 이런 거는. 그런데 이 한동훈을 미는 거는 지금 국힘당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엄청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도 안 좋아요. 한동훈을 미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진짜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윤석열의 그 돌격대가 또 필요해서. 윤석열이가 그래도 믿고 있는 건 한동훈 아니겠어요? 한동훈만 믿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밖에 없다. 이동관도 믿었잖아. 아, 이동관 날린 거 보니까. 날라갔잖아. 혼자 도망갔잖아. 한동훈은 어쨌든 옛날부터 같이 한 놈이야. 그리고 그 장아리 읽어보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쓰신 진짜 오랫동안 나쁜 짓을 같이 했더만요. 똑같아요. 둘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메바처럼 붙어 있는 인간들이야. 얘네들이. 거의 뭐 기신점심 뭐 이런 공생. 상황인가 보죠. 이심전심은 좋은 말이거든. 그러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심전심이고요. 아메바처럼 공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공생한다. 거의 이제 나쁜 짓 하는 공생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국힘당을 누구를 내세울 때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을까? 반발하지 않고 한동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쇠판짜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국힘당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이를 내세워서 넘겨주면 윤석열의 반발이 제일 적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무리하게 윤석열을 싫어하는 이준석을 내세워서 그 국힘당을 장악하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윤석열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동훈을 띄우면서 비대위로 올려놓고 뭐좀 키우겠죠. 근데 한동훈이 어느 정도 확장세가 있는지는 자기들도 알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책임져야 될 대상 정도는 고정지지층, 국힘당. 그 정도로 보는 거 아니냐. 그것만 해내도 성과다. 그것만 먹어라, 너는. 이게 지금 총선 정국에 들어가면 검사 1색이기 때문에 지금 막 80석도 안 나올 거다, 90석도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임명하면. 그런데도 임명을 한다는 거는 그 정도만 얻어도 괜찮다? 그 정도만 얻고 이준석이 좀 얻고 그래서 나중에 또 나머지 분대연합하면 얻고 된다? 그래서 보수 대연합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집토끼를 지키는 용으로 한동훈을 꽂은 거네요? 집토끼 시키는 사냥개. 그래서 국힘당 책임. 그다음에 이준석은 국힘당 고정 지지층 아닌 데서 확장하고 수박도 그렇고 이제 이낙연이나 뭐 이런 데도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수 대연합 나중에 합치면 되잖아요. 그럼 네, 확장되는 그리고 거죠. 선거 끝나고 또 얼마나 털겠어요. 선관위까지 장악했겠다. 뭐 상당수를 낙선시키겠죠. 그리고 그걸 빌미로 협박하겠죠. 그럼 상당수 의원들은 또 넘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투항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력화해질 것이고 검찰 독재 앞에서.
그렇다 보면 이제 보수 대연합으로 가는 것이 수월해진다. 그래서 그 한 축이 한동훈. 한동훈을 차기 대권주자로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그동안 사고 많이 쳤어요. 너무 깐족됐어.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용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극소수의 지지층만 좋아하지. 그렇죠. 나머지는 한동훈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정치에 네. 진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한동훈 네. 어떻게 생각했더냐. 어, 걔는 안 돼. 반응이 뭐냐면 뭐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짜증나게 네. 하니까. 네, 맞아요. 다 네. 그게 국민들의 그냥 인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언니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근데 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 너무 좋은 전략을 지금 국힘당한테 알려준 거 아닌가. 아니죠. 그 전략으로 추진하는 거죠. 한동훈이 이제 그 고정층을 이제 맡고 나머지는 또 이제 보수대연합을 네. 위해서 이렇게 판을 짠다. 짜증나네요. 저는 이제 워낙에 윤석열 옆에 간신들만 있으니까. 네, 윤석열이 짠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작전. 윤석열 머리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짠 건 아니죠. 어, 골드버거 정도 돼야 나오는 거죠. 이게. 골드버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략은 너무. 골드버거는 주한미 대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전략 같아가지고. 아니 주한미 대사가 골드버거가 예전에 볼리비아인가요? 거기에서 공작 정치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공작 정치 아주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국 내에서 공작 정치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아, 정설. 그렇죠. 아유 그거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하죠. 네. 그건 항상 위기 때마다 정계 개편 뭐 새로운 쿠데타 이런 걸 미국이 개입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이 하면 김한길이 골드버거를 자주 만났다네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김한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김한길이 아니고 왜 한동훈이니까 이게 잘 해명이 전 안 됐거든. 김한길이야말로 그래도 국민들 그 김한길도 뭐 민심 좋지 않지만 한동훈보다는 낫지 않나요? 한동훈보다는 낫죠. 근데 한동훈을 내세운 거는 김한길로도 안 된다. 말 잘 듣는 꽂아야 된다. 아, 한동훈을 키우겠다는 거죠. 아, 한동훈을 키워야 된다. 김한길은 너무 구시대 인물이라는 게 튀어나잖아요. 참 그렇죠. 구시대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죠. 김한길이 엄청 그 미국이랑 일본 인사들을 그렇게 만나고 다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에서 보도가 된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장황하게 그 김한길이 그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회의들을 막 해서 그거를 조정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공개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하면 재의결로 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국힘당 분위기는 재의결에 동참할 만한 의원들이 생기지 않겠냐. 이게 지금 엄청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국힘당 안에 내분이 확장돼서 아 윤석열을 날려야 되나? 지금 조중동 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능성 있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김건희를 수사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윤석열과 이제 선을 네네 하는.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행보도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여러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더 큰 사건들. 네, 지금으로서는 배신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한동훈의 여러 가지 심리나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를 봤을 때 명품백 사건도 그 치사하게 못 봤어요 그러잖아요 기사를. 걔 또 요새 눈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잘 안 보이나 봐. 못 봤어요. 네, 못 봤대. 언론에서 못 봤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많이 알면서 깐죽대는 사람이 또 그건 못 봤대요. 자, 그런 식으로 회피하잖아요. 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윤석열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네.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렇죠. 네. 그런 김건희 건 얘기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종자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아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배신한다면은 더 큰 백이 나왔을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백이 한동훈 너다 다음은 그렇게 딱 지명해야 배신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말 한마디로 안 돼요. 아, 확실하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느낌이 강하게 와서 이제 드디어 윤석열 등에 칼을 꽂을 때가 왔구나. 이런 게 돼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동훈을 윤석열 배신 때릴 수 있는 애다. 아, 그럼요. 그래서 윤석열 이 방송 꼭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동훈한테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김건희 특검이 재의결되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요. 일단 통과시키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시간 끌고. 네, 그냥. 시간 끌고. 총선 이후까지. 뭐 특검 임명을 안 한다든지 네네. 검사 임명을 안 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국진당에서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야당의 추천이겠지만 그 특검이 늘 통과되면 그런 게 논란이잖아요. 어떤 검사 꼽냐. 방해를 하겠지. 뭐. 그거 한참 또 걸릴 거고 그런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혹은
무혐의 쪽으로 다시 또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총선을 좀 넘기는 쪽으로. 네, 총선 이후로. 근데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될 텐데요. 아. 그렇게 방해를 하면. 그러면 왜 통과시켰냐부터. 그리고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거 통과시켜 놓고선 그 짓을 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아마 통과를 안 되게 막는 게 낫고, 일단 통과를 시킨다면 그 특검 자체가 탄력을 받아서 좀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리하죠. 이준석이가 계속 그 한동훈 꼬시잖아요. 나한테 와라. 그 윤석열하고 선을 거야 된다. 돌려서 말하는데 다 그 얘기거든요. 윤석열하고 거리를 두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공작들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한동훈이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때가 되면 배신할 수도 있다. 근데 배신했을 때 윤석열이 한번 당해봐야 돼. 한동훈 조동아리야. 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내 편일 때가 좋았지. 아, 대응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 말 대응 못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기대됩니다. 지금 뭐 내 보수 진영의 지금 노선이 하나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이게 그야말로 자중질환이에요. 여기 노선 다르고 지금 조중동 노선 다르고 윤석열 윤석열 데리고 김건희 또 김건희 데리고 가고. 그래서 요게 그 이렇게 하다가 필패할 거다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다시. 근데 큰 그 혼란 속에서도 큰 그림은 움직이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한동훈의 국힘당과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수박당 같은 보수대연합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움직임은 차곡차곡 진행이 되거든요. 네. 뭐, 인류안도 비슷하고. 네. 인류안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뭐 윤석열 뜻도 전했겠지만 날리고서는 한동훈 내세우고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준석도 거물급으로 오히려 키워주고 밖으로 살짝 밀어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의 강한 흐름은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즐거울 만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네.